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4%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재 자급률은 10%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10년 14%에서 2012년 16%, 2013년에는 17%로 소폭 늘어나다가 2014년에는 다시 16%로 낮아졌으며 그동안 목재 수입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는 정부가 그동안 산림 녹화에 주력하면서 경제림에 해당하는 활엽수보다는 속성수인 침엽수의 비중을 60%로 높여왔기 때문입니다. 산림청은 올해 경제림 육성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06년에 6.2%던 조림 예산 비중이 올해는 5.1%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.